21대 국회 상생과 협력을 기원하는 칭찬 마이크 벌써 29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제1야당 중진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떤 칭찬을 해주셨을지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또 저를 칭찬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영상으로 어떤 이야기 해주셨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이분은 인품이 참 훌륭합니다. 그야말로 신사 그 자체이십니다. 또 균형된 감각을 가지면서 외교 분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 칭찬 네.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과찬이신 것 같아요. 그 김병주 의원님은 그 전에 현역의 육군 대장으로 계실 때 그리고 저는 정치를 떠나 있을 때 민간 외교 활동을 통해서 자주 뵀던 분이고요. 특히 이제 한미협회에서 한미 관계에 관한 그런 강연이나 또는 세미나 를 할 때 자주 의견을 교환했던 분입니다. 아주 참 문물을 겸비하셨고 덕장이시고 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과 같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그 한반도 안보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군사 정책 이런 분야에 앞으로 큰 지대한 공헌을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이시죠. 네. 다음 달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향후 남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외교 전문가시잖아요. 또 박 의원이 보는 전망은 어떠세요? 네, 한미연합훈련은 아시다시피 한반도 평화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의 그 비핵화가 아니고 핵이 더 증강이 됐고 또 북한의 이런 국제적인 안보 위협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또 한미 군사 동맹을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축소되고 중단이 돼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그런 훈련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그 바이든 그 행정부가 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그 동맹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또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간의 이런 그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한미 훈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박 의원이 칭찬하고 싶은 분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혹시 네.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네.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저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주 뵙는 분들 중에 서울의 그 마포갑에 노웅래 의원이 계십니다. 네. 노웅래 의원께서는 평소에 합리적인 성품으로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을 하고 또 대안을 내놓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미래정책연구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서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그 먹거리를 창출하고 또 이런 그 국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만들어내는 그런 파트너로서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노 의원께 칭찬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해주시죠. 제가 의원님 블로그를 오면서 봤는데 네. 얼마 전에 백봉 신사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분들께 드리는 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서로 협력하면서 정치협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박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네, 아무래도 정치는 그 상생과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그 21대 국회는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고 또 이런 그 백신 확보나 또 대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정직 솔직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여당에 계신 노웅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 문제를 푸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번 국회가 21대 국회가 가장 생산적이고 또 국익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칭찬 마이크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칭찬 마이크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찾아갑니다.